토끼잖아요. 귀엽고 이쁘죠. 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기운을 갖고 있고 도화살을 타고난 분들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재다능하겠죠. 그래서 연예인 되겠다는 분들도 많고. 네. 잘못하면 바람이 많이 분다. 풍파를 겪는다. 2월이 가장 추워요. 내 스스로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실패수가 있는 분들이 많지. 토끼띠가. 아, 토끼띠 분들은 그럼 도화살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화살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좀 남자 여자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겠네요. 도화살을 사람들이 잘못 아는데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끼를 갖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관심을 좀 받는. 그렇죠. 옛날에는 연예인이 없었잖아. 기생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띠로 도화살이 나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연예인들이나 영업하는 분들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남한테 이쁨 받는 살이니까. 근데 이걸 잘못 썼을 때는 풍파가 있겠죠. 인간의 풍파가. 그러니까 인간의 풍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특히 8월생, 음력 11월생. 8월생은 꼭 남녀 아니면 부부 풍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11월생들 건강상 아니면 육친에 덕이 없다든가 배신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띠들이라고 봐야 되죠. 토끼띠분들 또 나이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23살 되는 이 토끼띠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답답하겠다. 이때 시기들이 내가 참 학생들이 안쓰러운 게 거의 내가 선택한 학생들보다 부모님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개 중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 말씀보다 내 주장을 밀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좀 머리 아픈 애들이 좀 있겠군요. 근데 이제 반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금반지 같은 걸 줄 수도 있지. 아, 난 또 35 때는 토끼띠인데. 돈 까먹어. 사업하지 말아야 돼. 직장 다니던 분들도 에이씨 때려 치우고 내가 해봐 이러면 100% 까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이런 시기에는 꾸준히 직장을 다니는 게 현명해요. 그럼 35살 되신 토끼띠 분들은 투자라든지 안 돼요. 돈 까먹어. 정모생 토끼띠 분들은 절대 투자 투기 이런 쪽에 손대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47살 되신 토끼띠 분들. 아, 이분들은 건강수 좀 굳겠다. 신경이 예민하고 몸이 좀 굳어. 운동들 해야 돼요. 네.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나한테 투자해라. 네, 59살 되신 토끼띠 분들. 개묘생 토끼띠 분들. 네. 춥겠다. 외롭겠다. 미래에 대한 게 불안할 시기야.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네. 요새는 인생 80%라잖아.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좀 외롭다고 말씀해주셨는데 59세 분들은 그러면은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가족, 좀 아내와의 사이는 내 내면이 외롭다는 거지. 내면이 이제 좀 외롭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 마음을 마음이 외롭다는 거지.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경자년에 문제 있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응.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71세 되신 이 토끼띠 분들. 금전 손실 조심하셔야 되고 경자년에 많은 걸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은 말년을 즐기는 분들이잖아. 네. 열심히 일하고 즐겨야 되는 분들이 경자년에 힘들었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시리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시기가 거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2022년이 돼야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건강 찾으세요. 토끼띠 분들에게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끼띠 분들은 타인을 이목시킬 수 있고 예능계에 타고난 재주가 있어요. 디자이너를 한다든가 연예인을 한다든가 노래 뭐 이런 예능계 통해 굉장한 타고난 끼를 갖고 있거든. 그쪽의 소질을 살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